안녕하세요. 바라보는 코코네입니다. 오늘은 유기견 입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예쁜 마음이 실제 입양까지 갈 수 있도록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과 사전에 알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유기견 보호소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버려진 아이들일까요? 많은 분들이 유기견 보호소, 말 그대로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유기견 보호소에는 유기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인이 있었지만 버림을 당해 보호소로 입소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갖고 보호소에 들어오게 돼요. 보호소에는 학대를 당해 보호자와 분리되어 오는 아이들도 있고 강아지 공장이나 시장에서 구조되어 아이 보호자가 없었던 아이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의 뱃속에 안타깝게도 생명이 보호소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에 있는 친구들 모두 유기된 아이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꼭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건 꼭 아셔야 하는데요. 유기견들은 의무적으로 중성화를 진행을 해야 해요. 보호소마다 약간의 과정은 다르겠지만 중성화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해요. 원치 않는 보호자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다시 아픈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모두 동참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유기견도 입양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할까요? 유기견은 보호자도 없고 입양자가 생기면 좋은 건데 꼭 비용이 발생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이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아니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유기견을 입양한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입양 당시 비용이 지불됐어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샵에서 입양하는 것보단 훨씬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보호소에서는 운영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호소의 수많은 아이들의 치료비와 사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구조가 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본검진을 해요. 아주 간단한 혈액검사, 기본접종, 미용만 한다고 해도 50만원은 기본으로 들죠. 이것도 수술할 것 없이 아주 간단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렇게 보호소에 입소한 아이들은 배변 시트도 써야 되고 사료도 먹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악의적인 입양 혹은 신중하지 못한 입양을 막기 위함이에요. 실제 저는 유기견을 위해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 종종 파양되어 돌아오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녀와 잘 못 지내는 것 같다. 털이 많이 빠진다. 원래 살고 있던 반려견과 사이가 좋지 못한 것 같다 등 어렵게 찾은 입양처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파양되어 돌아왔어요. 정말 고르고 골라 입양 보낸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해 쉽게 파양되어 오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입양이 목적이 아닌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강아지 분양업을 하기 위해 강제 교배를 할 아이들을 찾기도 하고 정말 아니길 바라지만 식용 목적으로 찾는 분들이 실제 존재해요. 입양비 발생은 이러한 잘못된 입양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유기견 입양에 관련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몇 가지 더 입양에 앞서 개인적으로 참고하셨으면 하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입양 공고에 나와 있는 나이와 몸무게는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아이들은 보통 치아의 마모 상태를 보고 나이를 측정하고 입소 당시의 몸무게로 공고에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 치아의 마모 상태가 나이에 비해 나쁠 수 있고 몸무게 또한 미처 성견이 되지 않았다면 더욱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프로필에 나와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 품종을 정하지 말아주세요.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하얀 말티즈면 좋겠어요. 비숑도 귀엽던데요? 푸들을 키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대다수 어떻게 살다가 그곳까지 왔는지 과거에 대해 알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품종견으로 보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품종이 아닌 경우도 덜어 있어요.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해 주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을 입양한다는 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고 귀여우니까, 외로워서, 불쌍해 보여서라는 이유는 계기만 될 뿐이에요. 평생 가족이 될 마음으로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코쿠를 바라보며 힐링도 하고 코쿠와 같은 유기견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천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코쿠와 함께 바라봐 주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